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전, 흥부가 뭐 다리 고쳐줘서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중에 박 씨를 물어다 줬다. 맞아. 근데 실제로 얼마 전 경남 네. 사천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어, 진짜? 예. 네, 한 횟집 주인이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를 몇 년째 돌봐줬다고 하는데요. 네. 뭐 떨어지면 다시 올려주기도 하고 다친 녀석들은 또 돌봐주기도 했대요. 예, 예. 그러던 어느 날. 야, 그러던 어느 날. 오, 이거 좋은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비집 바로 밑에를 쓸던 중에 이 손가락 길이만한 8cm 정도 되는 노란 쇠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아마도 제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 쇠조각 안에 놀라지 마세요. 24K라고 딱. 와! 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방으로 달려가신 거죠. 그랬더니 한 돈이 조금 안 되는 금이었습니다. 와. 대박! 야, 대박! 예. 그래, 김생우 씨 또 오늘부터 뭐 어디 다친 제비 없나 찾아다니는 거 아니죠? 제비야, 정말 우리 집에 꼭 와주렴. 나도 금을 좋아한단다. 괜찮은데. 아, 운도 괜찮아. 아주 뭐 은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동물농장에서도요, 한 아저씨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또 보답하는 뭐 원앙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하루 종일 아저씨만 바라보는 원앙 코코의 못 말리는 사랑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슬아슬 고개를 하듯이 오토바이를 타는 짱이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저희가 열렬한 동물농장 우리 스페셜 개건 MC 애프터스쿨의 막내 리지양 덕으로 저희가 웨이브를 했는데 네. 항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리지만 해라. 니네들 제발 하지 마. 예, 그래서 오늘 리지양만 좀 포인트로 열렬한 동물농장 리지양만 좀 웨이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렬한 동물농장. 숨 죽이고 있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날카로운 듯 예리한 눈빛. 언제 어디서든 그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소리 없이 한 발 두 발 행동을 개시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스피드. 게다가 지치지 않는 지구력까지. 예측도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쫓기는 자와 쫓아오는 요 녀석. 사력을 다해 달려보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세상에 새들이 멀리 도망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데 방심하는 순간 잡혀버린다. 야생에서 내려와 사람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고만 새 한 마리의 이야기.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그 별난 현장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따뜻한 봄날 한해 농사 준비로 바쁜 시골 마을. 이곳에 아저씨를 꼼짝 못하게 하는 녀석이 있다고. 발소리까지 낮춰가며 조심스럽게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저기 나를 항상 쫓아내는 거 저기 저 어디 아무리 둘러봐도 잠잠하기만 한데 그 순간 느닷없이 불숲에서 날아올라 멀찌감치 물 위에 자리를 잡고 앉는 새 한 마리. 어? 그런데 녀석 물을 헤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아예 물 밖으로 걸어나와 자연스럽게 물기를 털어내는 모습. 그리고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뭐가 저리 급한 건지 불이 나게 뛴다. 그렇게 거침없이 달리더니만 아저씨 코앞에 딱 멈춰서는 녀석. 짧은 다리로 종종 걸음을 해서는 아저씨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아저씨가 한 걸음 떼기 무섭게 마치 보디가드라도 된 양 옆에 딱 붙어 쉬지 않고 따라다닌다. 야. 그러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있을 때면 아저씨에게 시선 고정.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고 조잘조잘 울어대며 말까지 거는 듯한데 시간이 꽤 지나도 꼼짝을 않는다. 오목조목 예쁘장한 얼굴에 머리에서 꽁지까지 매끈한 뒤태. 고운 빛깔의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녀석. 와, 깃털 멋있죠? 종이로 접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예쁘네요. 다른 영락없는 오리발이지만 얼굴은 뭐 오리와 비할 바가 아닌